네, 안녕하세요. 래핑업 TV의 모커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아틀레타의 예고해드린 웜 패딩이 되어 있는 웜 자켓과 그 다음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팬츠예요. 패딩이 되어 있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패딩이 상당히 두텁게 되어 있고 중쪽도 보시면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아틀레타 로고가 어깨 쪽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드 모자가 달려 있고 반면에 팔은 다 패딩이 아닌 기모천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 양쪽 사이드에 지금 지퍼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굉장히 지금 두툼한 그 두께를 갖고 있고 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츠도 내려서 보시면 여기에 두툼한 패딩이 앞쪽에 뒤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사이드에 지퍼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조인끈이 있습니다. 허리에 맞춰서 이렇게 잘 수 있게 조인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지금 그러니까 추위를 타는 허벅지 아래쪽은 역시 상의와 같은 이쪽과 같은 종류의 기모천인데 여기 아틀레타 로고는 하단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벗고 입고 벗고요. 축구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부드러운 기모천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의 판매 가격이 이게 14,500엔 정도 그 다음에 하이가 한 10,000엔 정도 되는데요. 요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저희가 작년에 겨울에는 그 하이브리드 후드 자켓 팬츠 이런 것들을 공구를 해드렸죠.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는 3레이어라 그러면 굉장히 그 고기능성 제품 소재를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리뷰도 했고 개인적으로 착용을 해보고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공동구매도 해드렸어요. 공구도 지금 여기 위례 풋살장이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지금 이슬이 이제 얼어서 허리가 내려있는 형태예요. 여기 아침에 오늘 0도 정도 됐었고 지금은 아마 3도에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워밍업을 지금 좀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두께를 갖고 있는 패딩류 이제 두툼하게 이제 범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켓을 입고 과연 운동이 가능하냐 축구가 하는 것 때문에 특히 뭐 상의는 많은 분들이 겨울에 어쨌든 패딩 같은 걸 입고 운동하시죠. 많이 추우면 그 위에 조끼 같은 거 걸치고 그냥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상의에 대해서 사실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그 패딩은 뭐 어쨌든 조끼도 입으시니까 근데 보시면 지금 이게 전체가 다 다운이나 아니면 일반 패딩이라 그러면 이 버퍼 그러니까 이 두께감 때문에 좀 운동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 바디 패널, 그러니까 심장을 위주로 한 이 앞쪽 전면, 그 다음 뒤쪽 전면 패널은 우리가 흔히 입는 조끼들처럼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소매는 패딩이 아닌 소재예요. 여기 같은 경우 상체 부분은 지금 발수성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깨 쪽으로 이슬이나 아니면 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소재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바지도 표면이 마찬가지예요. 달리게 되거나 하게 되면 앞쪽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약한 비들이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입고 나올 때 한겨울을 가정을 한 상황이긴 한데 테스트의 보온성 같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안에 아예 그냥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입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이 제품을 입고 지금 운동을 하는 건데 보온성은 어떠냐 햇빛이 비치고 있긴 하지만 입고 나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탑이나 이런 거를 입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입고
운동을 해도 본성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침 기온이 0도에서 3도 사이에서 제가 지금 리뷰를 촬영하고 있는데 요 정도 기온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낮 기온, 한겨울에 우리나라의 겨울 낮 기온이 그래도 한 5도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긴 할 거예요. 뭐 영하로 뭐 5도 떨어지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 어쨌든 영상 기온을 한낮에는 보이니까 그런 날씨를 가정을 해서 만약에 한다 아니면 아침 운동을 하는데 영하 10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추운 날씨니까 탑 같은 걸 입으면 당연히 보온이 될 거예요. 보온이 될 건데 요 정도 기온에서 이제 입고 운동을 할 때는 약간 더울 정도로 보온이 잘 된다 우선은.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소매천도 보시면 이게 다 굉장히 부드러운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기모 처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갔을 때 갤러리2에서 제가 아마 카모엔 아슬레타가 이게 안 들어가니까 못 받고 이제 갤러리2랑 그 아슬레타 하라주쿠에 있는 본사로 가서 제품을 보고 올 시즌,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디자인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하고 그 다음 24 겨울 봄을 대비했을 때 나온 제품 중에는 요 제품이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한테 아마추어 동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근데 왜 그러냐면 요런 제품이 없죠. 그러니까 상의는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패딩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운이든 고가 제품이든 몽클레어든 아니면 유니클로든 뭐 아니면 뭐 코롱이든 너스페이스든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천연 다운이죠. 천연 다운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하는 우모라고 불리는 천연 다운이 들어가 있는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들어간 것들은 땀이 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언더아머의 콜드기어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높은 투습성을 지닙니다. 투습이라는 거는 제 몸에서 나는 딸이 이 땀이 요 베이스레일을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맺히는데 옷에 만약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우무복들은 대부분 이 두터운 우무를 다 통과시킬 만큼 투습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흔치 않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 여기 안쪽에서부터 나온 땀에 의해서 옷 안쪽이 젖으면서 다운 전체가 젖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끼를 입을 때도 보통 천연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리털이나 거위털 되어 있는 조끼로는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젖을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세탁이 용이한 제품으로 그냥 화학소매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옛날 아디다스나 뭐 홈메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대부분의 조끼들이 반체복으로 구입한 대부분 보면 화학솜이죠. 화학솜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저가처럼 생각을 하고 보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겨울에 예를 들면 심장 쪽만 잘 가려줘도 추위에 상당수를 누구리 뛸 수 있고 적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위를 가장 타는 부분이 이제 이 심장 주변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갈수록 추위를 많이 타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면 보통은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이불만 덮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따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모복이라고 불리는 다운 같은 것들을 입을 때 이 옷 자체가 뭔가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옷 자체가 따뜻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옷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두툼한 보시면 굉장히 두툼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패딩 화학솜들이 이거 자체가 그 열을 만들어주는 게 열을 그러니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열을 가두고 있는 효과예요. 가두고 있는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열로 사람이 잘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체는 어쨌든 36도가 정도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열을 두꺼운 이불이 두꺼울수록
열이 잘 가둬져 있는 거죠, 이불 안쪽에. 그래서 더운 거고, 이불이 얇아질수록 열을 가두고 있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추운을 아예 타요. 그거는 옷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다운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경량 패딩이 있고 라이트 그 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 필이 있고 그 다음에 헤비 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중량에 따라서 이제 다운이 몇 그램이 정도 옷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라이트다 아니면 뭐 미드다 아니면 이제 헤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외부의 온도 보통 마이너스 몇 도 뭐 예를 들면 뭐 0도에서 10도까지는 뭐 라이트 그 다음에 뭐 0도에서 뭐 마이너스 5도 10도까지는 뭐 미드 그 다음에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뭐 헤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제품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어떤 열을 끌어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잘 가둘 수 있느냐 추결 다시 말하면 열을 비축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결정이 되거든요 제품의 성능이 결정이 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옷이 두껍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옷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보온성은 증가하는데 대신에 움직일 수 있는 활동성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온성을 위해서 이런 종류의 패딩의 양을 많이 넣어서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활동성은 떨어져요 예를 들면 뭐 노스페이스에 나온 히말라야 파카 같은 거 헤비필 원정용 극원정용 이런 걸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지만 운동을 할 때 전체적인 버퍼가 크기 때문에 파카가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의 부자연성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제 활동성과 보온성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접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런 액티비티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활동성이 높은 경우에 지금 아슬레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의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모 소재가 들어가 있는 소재로 팔 부분과 요 겨드랑이 쪽은 처리를 해서 활동성 다시 말하면 바디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상체가 있을 경우에 목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활동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따뜻하게 몸을 가려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패드로 패딩 처리를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무릎 이하 부분 다시 말하면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의 추위를 타는 부분들은 패딩을 통해서 보온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되게 두툼하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깔깔이 손바지 같은 그럴 정도의 패딩이 아닌가 요 자체가 굉장히 화학성으로 무겁진 않으니까 물론 뭐 천연자 다운들도 되게 가볍긴 한데 요것도 그렇게 버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두께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무겁진 않아요 엄청 활동에 지장이 될 정도로 대신에 다리 축구는 다리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 이하에서는 보시다시피 일반 트레이닝 팬츠인데 그게 기모성으로 처리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활동성은 확보를 하고 있다 그거 봐야 되고 특히 다리를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이 사타구니 부분 겨드랑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넣어서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모 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땀도 땀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일부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 경우에는 사실 이런 패딩류 제품을 마지막으로 입어본 게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한 35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990년 정도면 제가 대학 군대 갓 제대를 했던 때니까 90년이면 그래 90년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예를 들면 86년 뭐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옷에 고시 후원사가 라피도였거든요 그 라피도가 이제 삼성의 지금 그 물산의 이제 SS 패션이라고 삼성 내 패션 부분이 있었고 그 패션 부분에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스포츠 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코롱이 그 당시 액티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아마 코롱 액티브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뭐 그전에는 물론 아디다스 아식스가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였고, 그러다가 이제 액티브에서 SS 패션이 위켄드라는 브랜드가 있었었어요. 그 위켄드라는 브랜드는 1981년 2년경에 전두환 정권 오공화국 시절에 교복 자유화와 이제 투발 자유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뭐 입었던 우리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교복 복장에서 그거를 교복 자유화를 시키고 머리를 기르도록 빡빡머리에서 전부, 옛날엔 다 빡빡머리였거든요. 그 빡빡을 깎는 머리에서 이제 투발 자유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사복, 다시 말하면 교복이 아닌 일상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 대기업들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스포츠 분야도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게 이제 그 삼성의 위켄드라는 브랜드였어요. 위켄드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초기에 대표팀의 유니폼에 위켄드 로고가 들어가 있다가, 그 위켄드 로고가 이제 스포츠 분야로 전문 그 저기 발전을 하면서 라피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90년 월드컵인가를 보면 이제 라피도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아마 80 나이키 계약 전까지 계속 라피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뭐 대표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표 어디든 뭐 삼성에서 후원을 할 때 이런 손바지류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패딩 팬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이 추운데다가 지금처럼 해외로 그 전지 훈련을 가거나 하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 팀이든 국가대표팀이든 훈련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 여건상 운동장 뭐 사정도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옷과 관련해서 이제 추위에 견딜만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바람막이 옷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류의 패딩, 그러니까 아침 운동이나 저녁 운동을 할 때는 이런 류의 패딩으로 세트로 돼서 입고 나와서, 실제로 축구 선수들이 다 했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 경우에는 뭐 40년 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동안에 우리가 겨울에 패딩을 아예 안 입고 운동을 한 건 아니니까, 뭘 자꾸 껴입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패딩을 입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추위를 적게 타려고 그러면 레이어드를 결국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추우니까 그 위에 트레이닝탑을 입어야 되고, 트레이닝탑도 입고 추우니까 그 위에 윈드브레이크를 입거나 아니면 이런 파카를 입거나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레이어드를,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많이 껴입게 돼요. 근데 많이 껴입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활동성 제한이 오죠. 활동성 제한이. 근데 이런 제품을 입게 되면 포 레이어드를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베이스 레이어, 트레이닝탑, 윈드브레이크, 레인 자켓류, 뭐 아니면 올레드 자켓류, 그 위에 조끼, 패딩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운동을 쉴 때는 다운 파카 같은 것들을 입고, 아니면 롱 패딩을 입고 운동을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겨울 대부분에 지금 10도, 그러니까 0도에서 10도 안에서는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입고도 충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영 안에서 트레이닝탑 하나만 더 입으면 깨끗이 해결. 패딩 두께가 있으니까. 바지도 겨울에 지금 트레이닝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추위 타면 레깅스를 안에 입잖아요. 레깅스를 입거나 뭐, 그러고 나서 팬츠를 입으면 역시 두 개를 입게 되기 때문에 활동성 제약이라는 문제에 부딪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패딩류를 하나 입어서 허벅지 쪽은 충분히 가릴 수 있고 나머지는 기모 처리되어 있는 팬츠를 입는다. 그러면 추위는 걱정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 추위는 전혀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팬츠 스타일도 뭐 아래쪽은 다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제가 지금 172에 체중이 한 79, 8 이렇게 되던데, 요게 상하가 라지 사이즈거든요. 뭐 소매 길이나 그 다음에 이 가슴 폭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제품 안쪽에도 지금 여기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수납을 하셔도 되고. 오늘은 장갑도 아슬레타 3레이어, 그 다음에 신발도 지금 A005를 신고 와서 풀 아슬레타를 지금 입고 있는데, 마치 무슨 제가 뭐 아슬레타 모델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입어본 바로는 활동성 같은 거 상당히 좋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크게 제약되는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주 운동량을 많이 했을 때 땀이 났을 때 어떠냐 하는 건데, 그것들은 땀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벗고 옷이 젖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트레이닝 탑 같은 걸 입고 운동을 하시고, 본으로 다시 이제 대기할 때는 입고, 뭐 이런 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옷이 뒤에서 까집어 보면 여기가 전체적인 뒷면의 패딩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소매 쪽은 플리스로 잘 처리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플리스 질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이쪽 겨드랑이 쪽도 전부 다 지금 플리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팬츠도 지금 뭐 사이드에 지퍼가 있고 두툼한 패딩이고, 뭐 기장 길이감,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 이런 것도 뭐 제 상태는 어쨌든 잘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품들이 뭐 잘 안 나오죠. 국내 브랜드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에서 아디다스에서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거를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우리나라 한겨울에 필요한 장비, 영화 이런 데에 대한 패딩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벤치 자켓인데, 벤치 자켓은 말 그대로 벤치에 있을 때 있는 옷이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어를 할 때는 좀 이렇게 기장이 길어질수록 다리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장이 길어서 데니 롱패딩이 밖에서 대기하거나 할 때는 좋지만 실제 활동성을 갖고는 힘들죠. 그러나 요거는 롱패딩도 아니고 길이가 엉덩이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에 숏이고, 그 다음에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온을 또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걱정했던 거는 역시 이제 이 두께가 갖고 있는 부피감 때문에 활동성에 지장이 있지 않냐 하는 건데, 뭐 제가 지금 해본 바로는 크게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무게감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으셔야 되는 분들, 추위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편하게 트레이닝 탑이나 아니면 이거 뭐 예를 들면 베이스 레이어를 입기 싫다 안쪽에, 그러면 반팔 트레이닝 저지에 트레이닝 탑만 입고 그 위에 입고 운동을 해도 된다. 다만 이제 뭐 한겨울에 아주 추우면 윈드칠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는 가급적 입으시는 게 좋아요. 입으시는 게 좋고, 더우면 벗고 트레이닝 탑 정도를 입어서 운동을 하고, 그 베이스 레이어가 땀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는 뭐 제가 본 아슬레타 제품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이제 여름에 저희가 해드렸던 게 쿨닷인데, 내년 여름에도 쿨닷 같은 기능성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공구를 해드릴 예정이고, 아슬레타는 추천드리는 게 요 3레이어 장갑, 요 장갑과 그 다음에 요 패딩류, 그 다음에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그 공구를 해드렸던 하이브리드 제품. 하이브리드 제품은 봄, 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 그 다음에 한겨울에도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벗고 만약에 탑을 입고 운동을 할 때 조금 바람을 막아주거나 그래야 될 경우에는 요거 대신에 하이브리드를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제품 상하, 그것도 하이브리드 상하가 나오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이제 운동할 때 하이브리드 상하를 다 입었었었는데, 그 제품은 이제 왜 좋으냐면 일단 땀에 젖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땀에 젖질 않고 젖어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한겨울에 쾌적성을 유지하기에는 최적의 제품이다. 그래서 나이키나 지금 뭐 아디다스, 푸마 이런 데서 나오는 축구용 의류 중에 뭐 나이키의 뭐 드라이핏 어드밴스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디다스 프로가 나오고, 물론 기능성 섬유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요소 요소에 딱딱딱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후 환경 이런 데서 그 기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 거. 그거는 뭐 미즈노, 지금 제가 모렐리아를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미즈노 모렐리아 테스트 있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축구용 브랜드를 통틀어서는 아슬레타 의류나 루지 솜브라가 지금 저희가 그 미스테리하게 여기는 제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트레이닝 저지랑 쇼트가.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아슬레타에서 기획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일본 의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우리 환경에도 잘 맞고 그 각 종목과 특수한 상황에 그 대처하는 종류의 다양성, 그 제품들의 그 다양성들이 확보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또 겨울에 어떻게 옷을 입는 게 좋으냐 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에 의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할 게, 아까 초기에 리뷰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헌멜에서 나오는 플러스 7도 추결하는 이너 베이스레이에요. 그 제품을, 이 제품을 나중에 결합시켜서도 리뷰를 한번 할 예정인데, 그 제품이 나중에 저희가 도착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리뷰도 해서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에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